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문화경제 콘텐츠 산업의 시대에 대해서 강연을 했었고요. 오늘은 그런 그 1인당 3만 불 시대에 문화 콘텐츠 산업이 부의 증가와 그리고 이제 노동의 시간 단축 그리고 여가 시간의 증가에 의해서 미술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관람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 미술 시장의 첫 번째 순서로 화랑. 우리가 이제 화랑, 경매, 아트페어 이렇게 크게 세개 시장을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화랑 시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화랑의 역할이 뭐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은 한국 화랑협회 약한 170여 개의 회원사가 있습니다. 그 화랑협회가 언제 설립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랑 시장 이제 최근 동향에 대해서 원로 작가에 대한 조명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갤러리 설립 붐들이 일어나고 있고, 홍보 파워랄지, 그 다음에 MZ세대 시장 진입,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대학교에서 경제학을 34년 가르치고, 3년 전에 퇴직을 해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미술시장연구소를 설립하여서 연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해온 국제어 에스페란토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제가 에스페란토 한지 55년 차입니다. 그리고 미술시장 연구한 데는 25년 차고, 그래서 저에게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과 관련돼서 단색화 미학을 말하다라고는 책의 편제를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런 그 문화산업을 전체를 볼수 있는 문화경제 이해라는 책을 또 2005년도에 저술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전공과 관련된 고전경제학파 연구랄지 애덤 스미스 법학 강의를 제가 번역한 그러한 그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랑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화랑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또 화랑들은 어떤 것을 수입으로 하고 어떤 데에 지출을 하는가 하는 그 재정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화랑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작가를 발굴하고 그런 그 작가들을 후원하는 것이죠. 작가의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들이 국내 활동을 원활히 할수 있게끔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전속 작가제를 운영해가지고 작가들이 작품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전속 작가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외 전시, 물론 이제 자신들의 화랑에서의 전시도 있지만은 국내의 미술관이랄지, 또 해외 미술관이랄지 또는 해외 기관이랄지 다양한 전시 기회를 창출해 내는 것이 또 화랑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컬렉터들의 관리죠. 작품이 이제 판매됐을 때 이제 화랑도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작가도 경제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컬렉터들을 확보하는가. 그다음에 컬렉터들에게 어떤 좋은 작품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경매에 자기 소속 작가들의 작품이나 또는 그 컬렉터들의 작품을 뭐 대신해서 이렇게 출품해주고 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기반을 닦아가는 것도 화랑이 하는 역할로 볼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 아트 마켓이 되면서 해외 시장 개척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2006년, 7년도에 미술시장 붐일 때는 국내의 국민 작가가 누구인가 하는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운영이 됐었는데, 2014, 15, 16, 17년 단색화 붐, 추상화 붐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추상화 붐이 일어나는 시기가 됐거든요.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서로 그 국가와 국가 간에, 그다음에 화랑과 화가 간에 그런 그 교환이, 교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아티스트로
나아가는 그 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트페어를 통해서랄지 또는 경매를 통해서랄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 자기 소속 작가들을 프로모션할 수 있는 해외 파트너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너를 어떻게 찾아내고 같이 또 콜라보를 하는가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하랑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가만히 놔두고 공간 하나 빌려주고 전시해서 반씩 나눠가는 건 너무 오지 않느냐.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렇게 다양한 하랑의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하랑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또 작품 판매도 있지만은 또 어떤 여기저기서 또 그 컨설팅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건물을 지을 때도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조각이랄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인테리어랄지 또는 회사의 전체적인 어떤 그 아름다움이랄지 또는 그 장식을 컨설팅 받아가지고 또 그런 그 일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기 하나가 이제 저작권인데요. 그 저작권을 작가가 일일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모든 그 작가에 소속되어 있는 저작권을 화랑이 대행해서 관리해 주는 이런 운영들도 하고 거기서 나온 또 수입을 가지고 작가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마련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이제 화랑과 작가가 배분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모든 것은 계약에 따라서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반반씩 나눈다 또는 뭐 7대 3이다 3대 7이다 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작가에 따라서 또는 화랑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전시 비용이랄지 운영비랄지 특히 이제 해외 아트페어 참가랄지 그리고 해외 작가를 초대전을 하는 것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담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전시를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최근에 하나의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한국 화랑 숫자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전국에 한 598개, 그러니까 한 약 600개의 전시 공간 및 화랑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이 가운데 이제 170곳이 한국화랑협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화랑협회는 약 한 3분의 1, 약간 넘는 35%의 화랑이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랑은 뭐 전국적으로 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히 서울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는 또 이 지방 곳곳에도 또 새로운 그 미술 붐을 타면서 특히 이제 그 이건희 컬렉션이 전국을 돌면서 미술 그 관람층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랑의 숫자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뭐 갤러리 전시 지금 이제 사진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는데 우선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는 아니면 이제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전시하면 초대전을 주로 많이 읽었지만은 제가 처음 미술 시장을 다니던 25년 전, 20년 전에는 인사동에 대관 화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스스로 돈을 들여가지고 일주일씩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 내고 본인이 스스로 도록 만들고 홍보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최근 이제 많은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갤러리들의 전시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작가들은 작품을 열심히 해서 갤러리와 이렇게 콜라보를 하는 이런 식으로들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공간이랄지 또는 운영이랄지 홍보랄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옛날에 이제 뭐 화이트 큐빅 안에서 이제 이 전시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최근에 또 이제 모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다양한 전시 공간에서 또 전시를 하는 그런 작가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이 서베이를 해가지고 한 그 화랑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요.
화랑 수가 598개입니다. 그리고 이 화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156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화랑 한 개당 약 한 2.6명. 그러니까 굉장히 영세하고 중소기업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뭐 조그만 규모의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죠. 또 순간순간 이 도우미를 쓰는 이제 파트타임 이런 그 알바도 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해결을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판매액이 지금 이제 미술시장조사, 미술시장실태조사라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미술시장조사라는 이제 타이틀로 이제 이 예술경제지원센터와 문체부가 같이 이제 해서 낸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2022년에 그 전년도 것을 조사해서 낸 것이 이제 최종 보고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3,142억 원어치를 이제 화랑 매출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598개를 나눠보면 평균적으로 한 5억 2,541만 원의 매출을 올린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평균은 그렇고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이 우리가 3만 불이다 얘기할 때도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나는 그것이 두세 배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평균 1인당 또는 한 개당 이런 거 매출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갤러리나 또는 이제 모든 우리나라 산업이 총 매출액 규모가 100억이 넘으면은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외부 감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갤러리 파트에서 총 매출액을 그 법적 공시를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를 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있는데요. 쭉 해오고 있는 이제 큰 갤러리, 국제 갤러리, 갤러리 현대 간아트 센터 이 세 군데를 보면은 이 굉장히 그 미술 시장이 활성화됐던 그 2015년도에 국제 갤러리가 연간 매출액이 1,123억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이제 단기 순이익이 152억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큰 이익이 남았을 때에 어떤 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매출액도 중요하지만은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올해의 순이익을 가지고 당해 년도 또는 예상을 해가지고 또는 차기 년도에 어떤 그 신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따 잠깐 살펴보겠지만은 해외 아트페어를 나가는데 큰 갤러리들은 연간 한 20, 30억씩 씁니다. 이게. 뭐 9군데, 12군데 이렇게들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런 그 해외 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현대가 2015년에 329억, 그리고 순이익이 41억 7천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아트 센터가 351억에 순이 5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부터 조금 매출이 굉장히 급감해가지고, 국제 갤러리가 410억, 거의 절반 이하로 매출이 급감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갤러리 현대 같은 경우에는 329억에서 372억으로 올해 약간 좀 늘어나고, 그러나 순이익은 또 많이 줄어서 27억 정도 남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아트도 296억으로 이렇게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2019년까지 이제 시장이 이 업다운을 계속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고 아주 2020년도라는 것은 최악의 어떤 그 해를 보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순간에 전체적인 이제 통화량 증가랄지 또는 이제 그 인테리어랄지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건희 컬렉션 기증이랄지 가지고 미술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뭐 그림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회사만 이 인테리어가 중요했었는데 그동안은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 인테리어가 필요해서 또 가꾸다 보니까 또 이렇게 미술품이 또 많이 판매되고 국제 갤러리가 790억의 매출액을 2021년에 보이고요. 순이익이 한 81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 현대가 416억, 가나테가 216억. 다시 이제 2022년도에 많이 감소가 됐고, 사실 2023년도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액이 이렇게 크질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왜 이렇게 매출이 큰가, 그 다음에 매출은 왜 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잠깐 이제 그 주요 갤러리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전속 작가들 또는 거래 작가들, 딜링하는 작가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 쪽만 해도 한 49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작가 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전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작가를 아트페어도 선보이고 또, 개인 어떤 그 거래도 1년 내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거래량 판매량이 많은 것이죠. 물론 이제 국제 갤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작가들 명단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양한 사업을 한다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또 현대 갤러리도 갤러리 현대도 보면은 그 작가 리스트에 47명의 작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제 대개 이제 이렇게 그 화랑협회 속해 있는 중소 갤러리들 이렇게 보면은 뭐 적은 데는 한 6, 7명의 전속 작가도 있고요. 또 대개 이제 한 10명씩, 20명씩. 이렇게 1년에 한 달에 한두 명의 작가는 계속 끌고 나가야, 전시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12달만 하더라도 12명의 작가가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짧은 전시가 있기 때문에 인력 풀은 더 커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대략 이제 뭐 적게는 10명 미만부터 많게는 약 50여 명에 달하는 작가군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시 기회가 쉽게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어떤 그런 결론도 나오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작가들과 갤러리가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것을 이렇게 쭉 요약을 하면은 앞에 화랑의 수, 종사자 수는 앞에서 얘기를 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대형 갤러리들은 뭐 이 종사자 수가 한 10명에서 26명 정도 이렇게 된 큰 갤러리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섹션별로 전부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획팀, 고객 관리팀, 그 다음에 아트페어 팀, 그 다음에 관리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화랑에도 그 운영 주체나 그런 그 종사의 어떤 섹션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데도 있고 또 조그만 데는 그냥,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세 명의 이런 그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그런 그 갤러리들도 있습니다. 판매액을 그래서 아까 보면은 아까 이제 총 3,142억이라 그러는데 아까 그 3대 갤러리 판매액만 해도 1,42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3대 화랑 것을 빼면은 나머지 그 1,720억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걸 또 595개 갤러리로 이렇게 평균 나눠보면은 한 2억 9천 정도. 그러니까 1년에 3억 매출이라고 해서 3억이 다 이익이 아니잖아요, 이게. 작가에게 또 판매 금액을 주고, 또 다른 경비, 월급, 뭐 이런 많은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소득을 그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이 갤러리에 가서 보면은 이제 오픈식이나 또는 다른 날 이렇게 아티스트 톡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전시장에 가서 보면은, 옛날에는 뭐, 좀 복장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뭐 자유스럽게 와서 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와서 또 오픈날 이렇게 또 칵테일 파티를 즐기면서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사교랄지 또는 활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화랑 시장이 어떻게 그 규모가 변했는가를 예수경 지원센터 자료를 가지고 제가 빨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경매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화랑의 판매액이 그 주류를 이루었었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경매 시장의 그 포션이 커지고 또 화랑의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또 화랑의 총 판매액도 그렇게 또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황기냐 호황기냐에 따라서 화랑의 총 매출액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작가가 전시를 열 때는 호황기에 꼭 열고 싶겠죠. 그래서 작품 판매가 많이 돼서 또 실험을 할수 있는 그런 비용과 또는 또 생활에 필요한 돈들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한 3, 4년 이렇게 평균적인 수평의 어떤 그 경기 또는 떨어지는 경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붐의 시기가 굉장히 우리나라 라이프 사이클이 좀 미술장 라이프 사이클이 좀 짧습니다. 이 붐이.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버텨야 할 기간은 오래고 또 이렇게 판매되는 기간은 좀 짧은 이런 시장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해외 진출밖에 없는 겁니다.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제 글로벌 아티스트가 되려는 그런 그 전략과 그런 그 화랑가의 어떤 그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화랑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어떤 데 지출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 판매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 판매 중개 수수료, 그리고 작품을 대여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입,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건축법에 일정 규모 이상을 할 때는 건축물을, 장식품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사업에 관한 거, 그리고 이제 대여 수입을 하는 전시실 대관을 하는 또 그런 또 화랑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 수입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수입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작권이랄지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기타 수입들 아트 상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출 항목을 보면은 급여, 퇴직급여, 그다음에 각종 이제 또 일반 용역비, 그다음에 국내외에서 하는 전시의 비용들. 그리고 뭐 전기세, 수도세, 주차 또 이런 거 관리비, 세금, 운반비, 감가상각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 있어서 많이 지출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전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도록을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가, 뭐 여기 잠깐 보시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크기에 어떤 뭐 이렇게 크게 하드커버로 해서 두 권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권으로 하되 또 이렇게 이 인쇄를 고급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도록을 보면은 도록 그 전시 기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판화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도록이 옵니다. 물론 그 리플렛 한장뭐 딸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엽서 하나 하고 도록은 작게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오픈식도 해야 되고, 또 여기저기 홍보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글로벌 아티스트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외 미술 잡지나 이런 데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죠. 또 운반 설치 비용 같은 것도 전부 이렇게 지출 항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술경제지사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그 조사에 물론 이제 64개의 갤러리가 응답을 한걸 보면은 작품 판매 수입이 대부분 이제 뭐80한 5, 6%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많고요. 중개 수수료 6.9%, 대여 4.7%, 대관 수입 1%, 또 건축물 4.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하는 것은 이제 작가에게 결제해야 될 비용이 뭐 당연히 많겠죠. 한61% 정도. 그래서 화랑 수입 가운데에서 절반 이상 60%는 그 판매해가지고 작가에게 가는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인건비죠. 자, 그래서 이제 뭐다 화랑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몇 군데 좀 서베이를 해봤더니 중소 갤러리 경우에 아무리 적게 전시를 하려고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했다 하면은 경상비 빼고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형 갤러리에 따라서는 뭐 도로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굉장히 또 큰 차이고, 또 특히 이제 해외 작가 초대전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리고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이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렇게 보면은 그 갤러리가 예년에 비해서 해외 작가 전시를 그래도 1년에 한 두세 차례 하던 갤러리가 뭐 한 번도 못 한다 그러면 그때가 불경기입니다. 간단하게 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항공료도 많이 올랐지만은 그리고 운송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모든 물가가 다 상승돼가지고 예, 아트페어 또는 해외 전시가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트페어도 국내에서 참여하는 데는 뭐 미니머 한 3천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부스를 어느 뭐 부스 비용 자체가 4천, 6천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그만 부스를 신청해서 나가더라도 한 3천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을 모두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 판매가 많이 돼야 되는, 그래서 경기가 좋아야 화랑도 성장을 하고 작가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아트페어에 한 두어 번 참석을 하고 해외 한 번 참석한다 그러면은 연간 총 지출이 약 2억 이상은 드는 걸로 이렇게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20억씩 이렇게 연간 아트페어 비용만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갤러리도 있습니다. 제가 이 PK님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어디 아트페어에 참가하는가를 이 캡처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키아프, 프리즈 서울, 아트 부산, 화랑미술제, 디파인, 작년에 이제 처음 했던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해외에 프리즈 마스터스, 아트 바젤 홍콩, 그 다음에 테팝 뉴욕, 테팝 마그리트, 이렇게 또 해외를 또 아트페어를 몇 개씩 나가기 때문에 비용과 뭐 수입 또는 뭐 운영 여러 면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화랑들의 집합체인, 단체인, 연합체인 한국화랑협회에 대해서 역사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화랑협회는 이제 1976년에 다섯 개 화랑이 모여가지고 출발이 돼가지고 그해 12월에 12개 화랑이 창립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이제 명동화랑의 김문호 대표가 초대 회장을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979년부터 아트페어 그다음에 협회 전시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의 화랑미술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 가장 오래된 아트페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랑미술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가면은 키아프를 열는데 그 키아프를 처음 열었을 때는 부산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03년부터 지금 열리고 있는 서울 코엑스로 와가지고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죠. 20회가 넘어서 상당히 이제 국제적인 명성도가 굉장히 커진 그런 아트페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에는 우리나라 미술을 세계에 알리자 그래가지고 화랑협회가 기획을 하고 또 정부도 약간씩 지원을 해서 해외 아트페어에 가가지고 코리안 아트쇼라고 하는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회원사들이 가가지고 또 작가들을 프로모션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영국의 프리즈가 서울에서 같이 키아프와 공동 주최를 시작하면서 이제 글로벌 어떤 아트 시티가 서울이 됐고 또 키아프도 프리즈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화랑들의 연합체인 한국화랑협회가 또 회원들의 친목도 도모하고 그리고 또 이익을 대변하면서 지금 화랑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서울에 뭐 강남북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그 그림이 쭉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대도시에는 화랑들 또는
또 화랑협회 지부들이 있어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아트표도 또 개최합니다. 대구랄지 부산이나 광주랄지 이제 회원사들이 모여가지고 아트표도 또 별도로 개최를 해서 미술시장 확대, 그 다음에 미술품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화랑협회의 이제 큰 사업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키아프 서울을 개최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9월에 프리즈와 같이 개최를 해서 국내외 화랑이 있긴 하지만은 210개 화랑이 키아프에 참석을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고엑스에서 열렸죠. 또 이제 대개 이제 봄에 열리는 이제 4월에 금년에도 열 계획인데요. 작년에 4월에 그 화랑미술제가 열려서 국내 화랑들 156개가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70개 화랑이 이제 회원사인데 그 중에 이제 156개가 참여를 해서 또 화랑미술제를 치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랑협회에서 이제 감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술품 유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진위 문제와 그리고 이제 가격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그 진위 감정, 그 다음에 시가 감정, 이런 것을 한국화랑협회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아카데미를 여는데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갤러리스트로서 운영이랄지 또는 기타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아카데미들을 열어서 회원사들 또는 미술 애호가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세미나나 간담회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키아프의 운영위원을 한 9년 했었는데요. 제가 2014년에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시아 아트페어 연합체를 만들어 보자. 그때 이제 한참 이 서구의 아트 바질이랄지 뭐 이런 데서 이제 홍콩에 와가지고 이제 아시아 미술시장에 진입을 막 하던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아트페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기획하고 사회보고 해가지고 키아프, 그 다음에 일본의 도쿄 아트페어, 그리고 아트 베이징, 그때 이제 마카오 아트페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아트 타이페이 이렇게 이제 다섯 개의 아트페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심포지엄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화랑의 최근 어떤 그 동향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그 변화가 일고 있지만은 몇 가지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원로 작가 조명. 물론 이제 원로 작가로서 이제 쭉 이렇게 발전을 해오시다가 최근 2, 3년 사이에 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김창일 선생님과 박서범 선생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 외에도 정사관 선생님, 하종현 선생님, 김구린 선생님, 이건 선생님 이런 그 원로 작가에 대한 조명들이 굉장히 커지고 프로모션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7년도에 그때 이제 그 미술시장이라는 것은 박수근, 이중섭을 중심으로 한 작고 작가들, 그리고 김학의 선생님이랄지 뭐 이런 그 이후에 또 작가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인기 있었던 서양화 작가들, 이런 중심이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추상이랄지 또는 이제 좀 글로벌 아트 마켓과 연관이 있는 이런 작가들에 대한 조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단색과 붐과 추상화 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단색화가 2015년에 굉장히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외적으로 한국 작가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또 경매에 많이 출품됐던 그런 시기가 201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이런 그 원로 작가들에 대한 서로 뭐랄까 이제 뭐 좀 선점이라 그럴까요? 경제 용어니까 먼저 이제 이 전속 작가나 또는 이제 마다 갤러리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아주 치열해지고 또 국내에서 프로모션을 하고
또 해외 아트피에 참석하다 보니까 해외의 갤러리들도 또 우리 작가들을 또 그쪽에 또 병행 전속 작가로 또 이렇게 그 초빙을 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색과 작가와 그 다음에 이제 원로 작가 상당 부분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색화 붐 이후에 이제 잠깐 민중미술 붐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행위예술 붐으로 이렇게 미술시장과 미술시장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 굉장히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들의 그 활동 영역이나 또는 전시, 해외 진출 이런 것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정상화, 박서보, 윤영근, 하정현, 정창석. 사실 이 단색과 붐이란 것은 대개 미술시장에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만 하더라도 구상 중심의 미술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단색과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추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경도됐다 그럴까요? 오히려 물론 이제 하이엔드 시장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이원생과 김학연생 합쳐가지고 전반적인 그 추상 미술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술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나 인싸들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런 그 팬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팬덤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술계 제일 유명 인사가 누구냐면은 RM을 꼽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RM이 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 팔로우 숫자가 4,558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품 또는 전시를 보고 그걸 이제 이 업로드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이제 박서본 선생님도 아직까지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살아있는데 지금 그 이거 전부 지금 어제부로 지금 캡처해가지고 만든 숫자입니다. 8만 7천 명입니다. 이건 90대 인스타그래머가 8만 5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인기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하정현 선생님도 4만 7천 명.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좀 이 우대 원로 작가나 작고 작가에 비하면 좀 젊다 그럴까요? 그래서 또 이제 젊은 작가들도 지금 나랑강 같은 경우에 이제 9만 3천, 그 다음에 이상원 작가 6만 3천, 그 다음에 김선우 작가 3만 1천, 하태임 작가 2만 1천. 그러니까 이렇게 약 한 만대, 2만 3만 이렇게 가면은 화랑으로서는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이게. 이미 전시하기 전에 홍보가 어떻게 보면 다 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는 자신들의 작품을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렇게 인스타 같은 경우에, 또는 뭐 페이스북도 좋죠. 또 유튜브도 좋고, 이런 활동들을 작가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화랑들과 함께 홍보를 했을 때 더 시너지가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술 시장이 감상만 하던 시대가 있었고, 이제 구매를 시작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득에 맞게 소비를 하던 시대가 있다가, 최근 한 4, 5년 사이에 급작스럽게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투자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투자의 시대가 보다 보니까, 어떤 작가가 어떤 갤러리와, 전속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언제 전시가 있는가, 또 어떤 또 미술관 전시가 잡혀 있는가,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검색세대라 그러잖아요. 검색에서 이미 의사결정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 이전에는 듣고 또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 얘기도 하지만은 지금 검색에서 본인이 인정하는 검색 결과가 있으면 바로 행동을 하는 것이 또 요즘에 젊은 세대이고 또 시장의 또 특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화랑 시장과 경매 시장이
상당 부분 연동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작가가 어디에서 전시를 하는가 그러면은 이것이 또 경매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매시장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화랑 전시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최근의 작가가 이건영 작가와 이배 작가 검색 결과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작가를 예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국내 갤러리뿐만 아니라 해외 갤러리들이 한국에다가 지점 설립을 시작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특히 더 많아진 게 그동안 이제 아시아 시장의 플랫폼 센터 메카를 했던 홍콩의 이 정치적 불안이 커지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간섭이 커지면서 이 홍콩을 대체하는 제2, 제3의 어떤 그 아시아 미술 시장의 중심을 찾는 이 과정에서 이제 도쿄랄지 상하이랄지 싱가포르랄지 타이베이랄지 이런 이제 도시들과 하나의 경쟁을 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이제 많은 해외 관계자들이 서울을 이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옛날에 이 미술시장 붐이 한참 있었던 시기에 독일 갤러리 디 갈레리가 청담동에다가 이제 오픈을 했다가 몇 년 하고 이제 한 2, 3년 했었죠. 지금 이제 영어로 중단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아시아 그다음에 한국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페로땡 갤러리가 삼청동에 이제 처음으로 해외 갤러리로서는 이제 크게 지점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프리즈 서울 개최하면서 도산파크에다가 2호점을 냈다가 이제 합쳐가지고 지금 도산파크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페이스 갤러리, 그 다음에 리먼 모핀이 이제 하나는 이태원, 그리고 하나는 안구동에 했다가 이제 이태원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이제 벨트가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인사동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평창동까지 하는 이제 하나의 그 갤러리 벨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강북에 이태원과 한남동 쪽에 또 해외 갤러리와 또 국내 갤러리들이 또 하나의 그 벨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강남 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페이스 리만이 그때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밖에 이제 뭐 많은 갤러리들이 이 청담동, 사관동, 신사동 이쪽 용산구와 강남 이 일대에다가 해외 갤러리들이 지점을 설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타운 컨템퍼러리가 청담동에, 그 다음에 페레스 프로젝트가 처음에 이제 신라 호텔에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현대 갤러리 그쪽에 있는 사관동 쪽으로 옮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큐브가 그 신사동 그 큰 좋은 건물에다가 입점을 해 있고, 그 다음에 타데우스 로빡, 그리고 이제 일본의 갤러리인 화이트 스톤, 이런 갤러리들이 지금 속속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의 미술 시장이 커졌다는 증빙도 되고 한국의 미술 시장이 이제 드디어 국제화 단계에 진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해외 진출이다, 국제적인 작가다 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한국 시장을 판단을 다 서베이를 해서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왔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 3라운드에 이렇게 최근에 2, 3년 사이에 많은 해외 갤러리들이 왔다는 것은 우리 한국 시장이 물론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 잠식이랄지 또는 이제 우리가 파는 것보다 그쪽에서 우리가 더 많이 수입을 하게 되는 그런 거 이제 무역 적자 흑자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작가들의 진출 기회들이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해외 갤러리들이 우리나라 전시도 하고 있지만은, 그 리만 모핀 예를 하나 샘플을 들었는데, 이제 김택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시를 계기로 해서
또 미국에 있는 리마머핀 가서 전시를 하게 되고 이런 또 기회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갤러리들이 많이 진입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장기적으로는 득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요즘 아까 이제 홍보 관련돼 가지고 아까 이제 그 원로 작가들이나 그 인스타그램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요즘 이제 갤러리들이 MZ세대랄지 젊은 그 컬렉터들이나 또는 뭐 이렇게 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위주로 많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주요 갤러리들 이렇게 인스타그램 팔로우 숫자를 보니까 국제 갤러리가 한 12만 명, 갤러리 현대가 한 7만 7천, 간아트 4만 8천, PKM 4만 9천, 학보제 5만 4천, 조연 3만 6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해외 갤러리 것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뭐 본사가 있고 또 뭐 미국의 인구만 해도 3억이기 때문에 팔로우 숫자가 엄청나 기본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어쨌든 가고시안 같은 경우에는 162만, 그 다음에 화이트 큐브 90만, 베로통 64만, 타데우스 로팍 30만, 리마무피 16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물론 최근에 우리 국내에 들어오면서 화이트 스톤은 이제 이게 처음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제가 또 다른 걸 참석을 모르겠죠. 어쨌든 한 604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작가들이 이제 해외 갤러리들이 홍보 파워나 또는 시장 점유 능력이 크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작가들이 이 갤러리 가서 전시를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팔로워들이 바로바로 정보를 얻고 작품 구입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또 그런 반증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말을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홍보 갤러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작가들도 어떤 기회나 또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성이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은 MZ 세대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옛날에 젊은 사람들은 뭐 소득이 낮다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또 그렇고 그렇지만은 않은 또 다양한 이유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가지고 수요를 수요자로 활동하는 유효 수요자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이런 말도 같이 꼭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오픈날이나 또는 전시장 가보면은 그 모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로서, 지금 사실 2023년, 지금 4년 초까지 지금 시장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쉽게 해서 불황이고 불경기라는 말을 써야겠죠. 물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또 팔리는 작가들은 또 굉장히 또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양극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미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비즈니스 사이클이 시장이 이렇게 주저앉을 때는 급하게 주저앉고 오래 가고 올라서는 것은 잠깐 올라서다가 또 주저앉는 이런 사이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것을 전체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만의 장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고 화랑들도 장기적으로 어떤 그 수급이나 이런 것을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전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뭐 불황기라고 하는 것은 비용 줄이면서 탄탄하게 스터디하고 또 좋은 작품 신작 만드는 데 매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답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또 그동안 또 안 했던 뭐 또는 몰랐던 또 이렇게 홍보 새로운 홍보 방식이랄지 이런 것에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프리즈 들어오고 해외 화랑 지점 설립하면서 또 이제 우리 작가들이 하나 관심 가져야 될 것이 국내 화랑 여러 개를 이렇게 같이 노크하면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가려는 그런 생각과 전략과 노력과 그다음에 어떤 작품에 대한 퀄리티 재고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뭐 현대 미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뭐 저도 잘하고 싶지만은 어떤 것이 좋은 건가요? 해서 몇 가지 샘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컨템퍼러리 아트가 뭔가, 그리고 또 이제 세계 통할 수 있는 작품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영국 딜러협회에서 셀링 아트, 그러니까 미술품 판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현대 미술, 당대 미술, 동시대 미술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했을 때 컨셉, 이미지, 챌린지, 이 세 가지를 이 3요소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만의 어떤 그 컨셉이 분명해야 되고 미학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어떤 자신만의 캐릭터가 강한 이미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챌린지, 뭔가 좀 실험적이고 정말 화끈하게 뭔가를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챌린지를 도전이란 단어보다는 뭐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한 방에 그 무엇, 임팩트 있는 이런 것이 작품 속에 가미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치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또 중국 미술사가들은 뭐 자연미, 사회미, 형식미를 따집니다. 근데 사실 중국 미술이 조금 그 거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연미, 형식미도 있지만 사회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산수화라는 단어 외에 도시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옛날 산수화들을 그려서 전시하고 판매했는데 지금 도시화들을 그려서 판매하고 전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미라고 하는 것이 뭐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현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작품화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적지 않은 중국 작가들이 그걸 테마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세계의 시장에 나가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미술 시장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일단은 좀 현대인들에게 어필을 하면 좀 작품이 재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첫 번째 요소가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어떤 그 주제와 작품 스타일까지도요. 그래서 재미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봤는데 이 작가나 또는 그 작품 속에 들어있는 의미. 대개 이제 우리 작가들이 의미를 먼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미학, 미술적인 요소,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재미, 의미, 돈, 이것을 이 현대미술의 3요소,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의 3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은 각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뭔가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고, 또 전시 관람 속에서도 위트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경쾌한 이런 뭔가 요소들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라고 하는 요소가 조금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아주 굉장히 탄탄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미학적인 요소, 그걸 저는 이제 의미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작품을 샀을 때, 나중에 되팔았을 때 최소한 이제 손해는 보지 않는 그런 그 가격의 안정성 문제, 이런 것도 좀 있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다분히 저는 미술 시장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 미술의 3요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경매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